심근경색이란 암을 비롯한 중증 환자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시간 또는 장소에 대한 진압력 저하, 불면, 초조함, 공격적인 행동 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이유 없는 불안감과 불면 정도지만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을 몰라보거나 환각을 보게 되고 주사줄을 뽑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등 난폭하고 거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 뚜렷해서 가족들은 몹시 당황하게 되고 얼핏 보기에는 마치 치매처럼 보이기 때문에 치매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망은 치매와는 다릅니다. 선망은 암 환자뿐 아니라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잘 생기는데 병으로 인해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생기는 뇌 기능의 일시적인 장애입니다. 암 환자에서 선망이 생기는 경우는 암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암으로 인해 허약해진 몸 상태에서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열, 영양 부족, 염증, 탈수, 항암제, 진통제 등의 약물 등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망이 치매와 달리 희망적인 것은 원인이 되는 추가적인 문제를 조절해주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이 내리거나 혈액 수치가 좋아지고 영양 불균형이 해결되면 평소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뇌의 암 자체가 원인이거나 임종이 가까워질 정도로 몸의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선망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에서 선망은 매우 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 중 4명 중 1명이 경미하게라도 이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자와 보호자분들은 선망 증상이 생기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치료 증가 상의의 증상을 조절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환자가 예전과 다르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과 말을 보일 때는 먼저 선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